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좀 늦네요. 오늘 방송 7시에 딱 못하고, 8시 25분 지금 PTR 서버 패치 내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패치된 건 어젠데, 오늘 알아볼게요. 잠깐만. 일단 배틀넷 켜야죠. 배틀넷 런처가 조금 업데이트됐어요. 배틀넷 런처가 좀 업데이트됐어요. 배틀넷 런처를 보면은, 여기 크리에이트 채널이라고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음성통화를 할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예, 그리고, 인게임에서 플레이 이 아이콘들이 변경되었고요. 훈련장에 가서 한번 바뀐 내역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라인하르트가 화염광탈을 써서 적팀을 맞출 경우 데미지가 100 들어가고요. 이제 궁극기 게이지가 70, 궁극기 게이지가 딱 10% 찼습니다. 근데 이제 7.5% 차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영웅들이 궁극기 게이지가 이제 25%덜 차게 되는 거죠. 이제 특히 메르지 같은 경우 30초 정도 힐을 해야지만 이제 그 궁극기를 쓸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보시면 트레이서가 궁극 게이지가 예전에 비해 덜 올라가는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 잘안 올라가죠. 25%라고 합니다. 25%. 자, 그 다음 패치네요. 디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인데요. 디바의 체력이 보시면 600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하얀색 200, 방어력 400, 즉 뭐야 노란색 400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공격 중에 이동속도 감소가 예전보다 줄었어요. 이제 공격 중에도 나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루시 속도 버프까지 끼면은 상당한 추노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디바가 이제 안정적인 탱킹과 동시에 안정적인 딜링 모두 챙겨가는 그런 이제 전천후 캐릭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OP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너프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캐릭 볼게요. 내가 지금 굉장히 뭐야 입안이 뻑뻑해서 빠르게 핵심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솔저 데미지가 17이었어요. 총한 발당 17이었는데 이게 패치되고 20으로 바뀌었습니다. 10발에 터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하나 둘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정확히 10발에 이제 딜러 하나들이 사라집니다. 딜러 한 명이 사라지고요. 패드 같은 경우는 한 일곱 얼마지? 5발만 맞추면 돼요. 그쵸? 5발만 맞추면 됩니다. 굉장히 큰 상향이라고 할수 있어요. 고작 3 증가한 것 같지만 이 3이란 게 헤드까지 고려하면 총 6이 되고 탄창수를 고려할 때 적은 이제 상향이 아니라 굉장한 상향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나 궁극기까지 합치면은 발당 데미지가 30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공격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팀파이트 시에 힘싸움이 부족할 때는 아님 리퍼 좀요가 아니라 님 솔저로 지속딜 좀 넣어주실래요? 라고 하는 날이 올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라면 맥크리랑도 비벼볼 만할 것 같아요. 히우스탄도 있으니까. 궁 쓰면은 애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죠? 궁 쓰면 애들이 굉장히 빨리 녹아 사라져요. 굉장히 큰 사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너프도 있어요. 다만 최대 에임이 벌어지는 정도가 2.2에서 2.4로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총알이 좀더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끊어 써야 됩니다. 자, 다음 패치로 아나가 있습니다. 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기가 굉장히 안 차겠죠? 20% 너프 먹은 데다가 25%까지 추가로 너프 먹어서 이제 굉장히 안 찹니다. 궁극기 게임가 지금 몇 마리째 잡고 있는데 이제 30% 찼습니다. 아, 그지가 된. 야, 너힐 받아라. 네. 아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패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괜찮을 것. 나 궁극기 좀 모으고 쟤한테 힐 주고 싶다. 힐이 더 빨리 차거든. 자, 이제 궁극기 써볼게요. 저 위에 아군 보이시죠? 쟤한테 궁극기 줘보겠도록. 넌 당해졌다. 돌격해. 움직여.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동속도 버프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나의 나노뽕을 받더라도 이동속도 증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리퍼의 탑블레이드나 겐지 아나 겐지의 용검무쌍 같은 걸 보기 힘들어졌어요. 개인적으로 이 너프는 찬성하지만 라인하르트가 굉장히 좀 슬퍼질 것 같아요. 기존 라인하르트 궁극기를 받으면 라인하르트가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공격력 증가도 있지만 이동속도 증가로 망치를 확정시켜서 적팀을 이제 맞출 수 있는 게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다음 패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입니다. 이번에는 메이는 너프를 먹었어요. 궁극기 게이지가 15% 증가했습니다. 예전보다 궁극기가 안 차요. 옛날 같은 경우 몸살 너덜빵이면은 이제 궁극기를 쓸수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맞춰야 궁극기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래도 오버워치 제작진이 전체적으로
궁극기를 좀 더 신중하게 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유도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루시우. 루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을 높여라. 이거죠. 볼륨업. 볼륨업의 회복량이 10% 정도 줄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쭉 해서 이 정도는 찼을 텐데 이제 그렇게 많이 차지 않죠.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루시우는 여전히 OP일 것 같아요. 루시우 픽률은 그래도 여전히 1위일 것 같습니다. 원탑일 것 같아요. 자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아 같은 경우는 패치가 여기서 좀 알아보기 힘든데, 자리아 방벽이 원래 하나 부셔질 때마다 50씩 찰 수 있잖아요. 에너지가 50 찼는데 이제 40밖에 차지 않습니다. 보시면 예전보다 더 늦게 차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방벽 하나가 부셔진 때라도 방벽 게이지가 에너지가 40%밖에 차지 않습니다. 즉 자리아가 100%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소한 방벽 3개 정도를 걸어야 되고, 방벽 3개가 전부 다 터져야지만 에너지가 풀차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패치입니다. 토르비온. 토르비온 같은 경우 굉장히 패치가 많이 됐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고철이 자기 혼자 자동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토르비온이 보통 이제 한타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한타 전까지는 고철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팀의 방어구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무조건 첫 번째 한타를 이겨내야지만 이제 방어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토르비온이 이렇게 자동으로 고철을 차기 때문에 토르비온을 픽하고 미리미리 같은 팀한테 이제 이거 방어구를 던져줄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죠. 그리고 망치의 공격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이제 포탑을 더 빨리 지을 수 있게 됐어요. 포탑을 좀 더 빨리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전 초합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제 개인적으로 회전 초합도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자 한번 초고열 상태로 한번 지어볼게요. 그리고 방금 주운 고철 있죠? 고철이 40% 감소됐어요. 고철을 방금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200이 꽉 안 섰죠? 고철이 감소했습니다. 시체에서 죽는 고철이 감소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망치 공속파, 망치 공속파. 자, 보시면 순식간에 2단 포탑을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극기는 있고 포탑이 없을 때 재빠르게 적팀 뒤로 숨어들어가 포탑을 궁극기를 키고서 두드려가지고 2단계로 만드는 그런 식의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탑은 체력이 깎여있을 경우 업그레이드 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적팀이 쏘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이게 PTR 패치 내역이었고요. 개인적으로 디바 상향이라든지 솔처 상향이라든지 이번 패치는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패치인 것 같습니다. 디바 원챔분들 그리고 천대받아서 슬펐던 솔저 유저분들 모두 신나실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PTR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이빠이. 아, 참고로 PTR은 PC방에서는 안됩니다.